안녕하세요. 귀물 사냥꾼 온웨어 사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방송 돈을 봐야 돈이 보인다 1부 방송에서 방금 보셨던 얼리 달러 1804 클래식 1 예, 프루프죠. 프루프 65등급이 600만 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68등급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가격이 1250만 달러. 2016년 7월 26일 날까지 850만 달러였다가 2016년 7월 31일 1250만 달러를 찍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125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예, 150억. 야, 참 부럽습니다. 예. 자, 그리고 찾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ngccoin.com에 들어가셔서 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겠죠. 그럼 리소시스에 들어가서 프라이스 가이드, 예, US 코인 프라이스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얼리 달러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가격 화면들이에요. 가격. 그런데 요거를 이제 보면 요거는 등급, 지등급부터 MS70등급까지 등급이 몇 개 있냐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등급의 가치, 예, 그 등급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상세 정보가 들어 있고요. 제가 요거를 AU 등급일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용 등급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게 65등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내려 보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프루프와 프루프 카메오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쭉 클릭하시면 62등급 받은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13년 8월 8일 날 387만 7,500달러, 그리고 2008년도에는 373만 7,500달러. 그러니까 13년도에 조금 더 뛰었고 지금은 445만 달러 정도 할 것 같은데, 이 화면에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낙찰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62등급이라는 거예요. 요게 62등급이라는 겁니다. 예. 다른 62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아이가 한 65등급 정도 나갈 거라는 게 좀 보이죠? 아무래도 여기 막 이런 것도 있고 뭔가 날카로운 그런 아빔 감이 없어가지고 사실 요거를 미사용 등급을 주기에는 좀 무리다 싶거든요. 요런 부분도 그렇고, 예,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이 이건 누가 봐도 AU. 만약에 조금 짜게 주면 XF 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을 법도 한데, 야, 이제 굉장히 희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MS 등급을 준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아이는 진짜 68등급 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 한 65에서 68등급 그 사이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트와 프루프를 검색할 수 있다는 거, 요걸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레이딩 된 개수와 그레이딩 등급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를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는 시간을, 예, 가졌습니다. 아, 125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이거는 로또보다도 더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 이거를 갖고 있는 분, 아마 조상 대대로 내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얼토당토안하게 어느 집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 허름한 창고 안에 동전 박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게 또 들어있었을 수도 있는. 하,
여러분들 집안에 또 혹시 이런 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전을 찾을 수 있는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무작정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